그리고 옛날에 이정현 원장님 나오셨을 때도 살짝 말이 통하시더라고요. 뭐 그거였지 하면서. 면 거식증하고 폭식증. 폭식증. 아. 네, 거식증하고 폭식증. 아노렉시아 너보사가 거식증. 네, 맞아요. 아노렉시아. 불리미아. 불리미아가 폭식증. 폭식증. 아, 죽지 않았어. 살아있으세요. 이 사람의 기본적인. 그래서 오늘 정신과 용어도 한번 네.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동훈 박사의 뼈있는 이야기. 제가 풀이를 말씀드리는 게 편하실까요? 아니면 풀이가 좀 풀이로 알겠습니다. 섭식 혹은 식이 행동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정신장애로 먹는 양을 극도로 제한하거나 또는 폭식을 한 뒤 일부러 구토를 하거나 하재를 오용하기도 하는 등의 이상 증상이다. 아노렉시아 불레미아. 오, 아, 네. 이게 맞긴 한데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정현 원장님이 딱 전문으로 하시는. 그렇죠. 거의 그때 우리 했던 이야기. 아노렉시아 널보사는 안 먹는 거. 거식증. 거식증. 안 먹는 거고. 아노렉시아 불레미아면 먹고 토하는 거. 그게 폭식증. 폭식증. 네, 이런 거 나오는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섭식장애. 섭식장애. 이링 디솔더. 아, 이링 디솔더. 네네. 그렇죠. 이건 되게 유명하죠.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불안한 상태를 지속되는 경우. 포스트트라우마 디스트레스 신드롬. 신드롬? 신드롬은 아니. PTDS. PTSD. PTSD. 아, 그치. 포스트트라우마 스트레스 디소더. 우리도 되게 정형외과신데도 다 아시긴 하시는 건가? 아니, 이거는 상식적인 거니까. 상식적인구나. 네, 못 맞춰서 부끄럽네요. 자신이 타인과 비교 안 될 정도로 우월하다는 느낌 때문에 일상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인격장애. 야, 이거 진짜 정신과로 공부하면 인격장애를 공부하면 되게 재미있거든요. 되게 재미있어. 우리 사람들의 성격들이 별의별 성격이 다 있잖아요. 네네. 연극성 인격장애도 있어요. 남들 앞에서 막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막 울 때도 막 울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날 되게 재밌게 공부했었던 과가 정신과인데 이렇게 생각이 안 나서 방금 질문이 뭐였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엄청 우월하다는. 아아. 네. 그건 뭐예요? NPD, 나르시스틱이라고 나오네요. NPD. 나르시스틱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네. 자기애. 맞아요. 자기애 인격장애. 기분이 너무 좋거나 우울한 것을 주증상으로 하는 정신장애. 좋죠. 조울증을 바이폴라 디스오더라고 그러고 우울증은 디프레션이라고 그러고 조증은 매닉 스테이트라고 그러지. 매닉 스테이트. 어렵긴 하네요. 뭐라고 돼 있어요? 디스오더 오브 무드 앤 어펙? 그러니까 무드 앤 어펙에 관련된 디스오더 중에 조증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거는 조울증이라고 그러죠. 자주 적대감과 공격 충동을 느끼면서도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대신에 고의적으로 공격 행동을 지연시키거나 계획적으로 비능률적이거나 무기력한. 이거 중요한 단어죠, 이거. 이게? 되게 많아요, 이게. 근데 삶에서 사람들한테 되게 많거든. 네네, 그런 것 같아요. 패시브 어그레시브 디스오더. 오! 패시브 어그레시브. 그거 되게 많이 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싫어요. 근데 대놓고 막 그걸 표출은 안 해요. 표출은 안 하는데 얘 해놓고 그냥 느기적거리는 거지. 자기의 공격성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자기의 공격성을 표출한다. 그 의학용어를 쓰는데 다른 과 의학용어를 이렇게 쓰는 용어 중에 정신과 용어가 꽤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많이 쓰는 정신과 용어가 패시브 어그레시브. 그 다음에 옵세시브. 제가 없어요 이러면 강박적으로 막 뭘 이렇게 따지고 막 하는 사람, 굉장히 강박적인 사람은 없애라고 하거든. 네, 여기 있어요. 강박성 인격장애. 인정이 없고 질서, 규칙, 조직, 효율성, 정확성, 완벽함, 세밀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것을 그러니까 보는 능력이. 지나치게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을 그냥 옵세시브라고 합니다. 박사님 옵세. 특정 면에서 옵세지. 특정 면에서. 특정 면에서 옵세인 사람 많아요. 타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불신과 의심을 갖고 있는 인격장애. 의심병이잖아요, 의심병. 일단 뒤에 PD가 붙죠. Personality Disorder. 네. 인격장애. 오, 네네. 맞아요.
와 이거 진짜 이거 못 맞추면 안 되는데. 제가 나이가 먹어서 다른 거 생각이 안 나요 자꾸. 패러노이드? 아 패러노이드. 네. 한글로 뭐예요? 편집성 인격장애. 아 편집성 인격장애. 아 편집성이 의심인가요? 편집. 그 정확한 거는 이정현 원장님께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정신과가 이렇게 사람들에 대입해보면 정신과 책 교과서 봐도 되게 재밌어요. 정형외과 책 보면 진짜 재미없거든. 학생 의과대학 학생 때 정신과 되게 재밌어요. 네, 이거를 쭉 보시고 되게 흥미로웠던 뭐 단어가 있으셨나요 옛날에? 저는 인격장애 부분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정신과가 이제 약물도 중요하니까 아. 약물학도 배우고 각각의 질환을 배우는데 이제 크게 이제 정신분열증. 우리가 그 페소그노모니카라는 게 있거든. 딱 그거 보면 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증상. 저게 있으면 어 저거는 정신분열증 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근데 내가 이런 거 이야기해도 되나? 이게 정확하지 않아. 공부를 하셨으니까 한번. 그냥 옛날에 학생 때 그냥 기억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환청이 들리면 정신분열증. 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정도. 어쨌든 정신과 때 정신분열증, 그다음에 우울증, 메이저 디프레시브 디스오더, 조울증, 바이폴라 디스오더 이런 것들이 큰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중요한 정신과 질환이고, 그다음에 하나의 섹터로 이제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해가지고 나오거든. 근데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는 우리가 사람들 성격이 다 어느 정도 퍼스널리티 디스오더에 해당하는 성격들이 다 너무 흔하게 있으니까. 그거 보면 어,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이 있고 이런 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박사님도 실제로 환각이나 환청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환각은 뭐 환시, 환청 뭐 이런 거 다 통틀어서 하는 환각이. 환시를 제가 경험한 적 있죠. 아 환시를요? 군대에서. 군대에서요? 군대면 특전사 그 특전사 가기 전에. 아 가시기 전에. 군의관들도 훈련을 받아요. 나 PD 훈련 해병대에서 몇 개월 받았어요. 몇 주? 7주. 두 달도 안 받았네요. 뭐 물에 좀 들어갔어요. 어쨌든 군의관은 3개월 훈련을 받아요. 아 네. 네. 산악 훈련장에 가가지고 우리는 화산이라고 해서 거기 꽤 높은 산이 있어요. 화산에 가서 그 산악 훈련을 하고 도로 갈 때 행군하고 돌아올 때 행군을 하거든요. 근데 돌아올 때 행군을 밤새 야간 행군을 해요. 잠을 안 재우고 밤새 걷는 거죠. 잠을 안 재우고 그러니까 뭐 밭길 이런 데를 걷는데 여기서 흰 소복 입은 분이 이렇게 언뜻언뜻 막 지나가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였네요. 한시가. 아니 근데 그 순간에 무섭진 않았어요. 너무 비몽사몽간에 잠결에 걷다 보니까 그런 게 이렇게 언뜻언뜻 보이는 거죠. 막 그러니까 귀신이 막 이래 확 뭐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고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잠결에 봤는데 뭐가 흰 녀석 지나가는 거 같고 막 그런 거 있죠. 네. 진정한 의미의 뭐 환시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경험했던 환시 비슷한 거는 그렇습니다.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 아니 오늘 이거 하면서 네. 보니까 이게 또 갑자기 옛날에 정신과 공부할 때 그 인격장애 공부했던 기억이 나면서 네. 우리 이정현 선생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팍 드네. 이정현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는 인격장애 섭외 요청할 수 있도록 좀 응원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